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김세랭이 단편소설을 추천합니다의 김단추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바쁘시고 또 한국 문학을 잘 읽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짬짬이 읽을 수 있는 한국 문학 단편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긴 말 말고 가보죠. 뿅! 제가 오늘 소개할 단편소설은 김숭 작가님의 투견입니다. 캐릭터 소개와 줄거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아버지의 딸인다, 영식은 시골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깡패이자 투견 도박꾼이었던 아버지는 현재 개를 도살해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새어머니는 좀 모자란 사람으로 하루 종일 실실 웃으며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에게 폭력과 성착취를 당합니다. 영식 또한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나이와 이름을 모르는 고아였던 영식을 거둬 노예에 가깝게 일을 시킵니다. 나는 아빠의 친딸로 간질로 인해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나와 영식의 사이는 애정과 증오가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삐걱이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식이 아버지와 투견장을 누비던 투견 성기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아버지는 영식을 쫓아다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새 어머니는 자신의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고 영식도 돌아옵니다.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던 나와 영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영식에게 성착취를 당하며 돈을 받게 되고 영식은 전국을 누비며 투견장을 돌게 됩니다. 네, 줄거리와 캐릭터에서 느낌이 오시죠? 이 투견이란 소설은 아주 어둡고 강렬한 소설입니다. 제가 굳이 이 어둡고 호불호가 갈릴 만한 소설을 가져온 이유는 돋보이는 강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단편은 크게 줄거리가 없는 만큼 장면 묘사와 감정 묘사가 최대 강점인 소설입니다. 인상적이었던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 만든 링 한가운데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성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사내들의 거친 욕설과 투견들의 비명소리, 피 묻은 돈다발, 실실 웃음이 흘러나온다. 손가락 끝이 딱딱하게 굳으며 한기가 몰려온다. 포말처럼 끌어오르려는 의식을 부여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기어이 하얗게 끌어오르는 의식 속에서 영식이 성기를 안고 무덤들 속으로 사라지는 환상을 본다. 투견은 감정적으로 독자들을 압도합니다. 투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나는 죽음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영식은 아버지에게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이한 결말은 어쩐지 아버지와 친어머니를 닮아 있습니다. 결국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영식과 투견, 성길의 관계입니다. 성길은 어느 날 아버지의 목을 물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나고 성길을 도살장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묶어둡니다. 영식 또한 부엌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잡히고 말았죠. 성길과 영식은 결국 스스로 아버지에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닮아버리죠. 이 소설은 말랑말랑한 소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주는 불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문학에 손꼽히는 작가인 김숭 작가님의 소설 중에서도 가장 하드한 축에 속합니다. 2003년 작품인 만큼 요즘 볼 수 있는 단편들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숭 작가님의 투견 꼭 봐주세요.